시편 53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보다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더 많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어리석은 자, 그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출발하는 무신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출발하는 유신론, 그 철학의 개념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요, 인간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고 모든 것이 그 물질적인 존재 또는 그런 것으로 인간이 해석되면서 모든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출발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존재해 계시고 천지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출발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결국 자신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도 없는 것이고 모든 존재도 근원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없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것 가지고 설명하지만 그 설명이 다 충족되지 못합니다. 일단 나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발전시키고 만든다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진화론적인 개념이나 또는 그런 진화론,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무신론자들을 말하고 두 번째, 그들은 부패하다. 도덕적으로 부패하다. 그리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기준이나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가치관과 그런 모든 삶의 태도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허무주의나 쾌락주의, 황금만능주의에 이끌려서 결국은 타락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은 결국 기준이 없는 삶의 그런 태도와 같이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세상에도 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법이 없으면은 다 사람들이 다 알아서 다 할 것 같지만 무법 천지는 결국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죠. 순식간에 강자 생존이 되어버려서 결국 이 세상은 죄악의 소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 그런데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자, 지각 있는 자, 깨닫는 자를 살펴보시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또한 모든 인간의 삶이 죄인된 삶이라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찾는 자를 이제 만드셨고 그래서 역사는 악인들의 지배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의인들이 일어나서 신앙 안에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악인들보다 악인 의인이 수가 적은 것이 오늘의 형태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의인이 수가 적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의인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구속과 그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 두려움에서 크게 두려움으로 심판을 받고 또 그 그들의 뼈가 하나님이 흩어지심을 흩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두려움이 없고 교만하여 이기적인 속성을 지닌 자로서 결국 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그런 삶이 된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그들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 악인들은 고와 나그네 인생같이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피곤하고 안식이 없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철저히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것을 간곡히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구속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5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많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죄악 세상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주받은 삶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서 평안과 안식과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감사하며 구속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